전국의 라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8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단풍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영주시 소백산을 무대로 개최됐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영주호 오토 캠핑장이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가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북부권 통합 정수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주 사과 축제가 부석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휘감아도는 가을 단풍이 마지막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단풍을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는 전국 각지의 라이더들이 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비경쟁 방식으로 120km에서 200km 거리의 산악 구간 도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그란폰도 대회.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소백산 자락을 무대로 열린 장거리 도로 자전거 대회인 그란폰도 대회를 영주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라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8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가 단풍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영주시 소백산을 무대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전사업본부 주최로 모집 3시간 만에 1988명 참가자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출발지인 동양대학교에서는 시총식과 함께 파페라 공연과 묘기 자전거 공연, 따뜻한 음식으로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자녀 동반 선수들을 위한 유아 대상 밸런스 바이크 대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주 동양대학교를 출발해 봉현 히티제를 넘어 예천 성황당 고개, 문경벌제, 단양 저수령, 옥녀봉을 넘어 동양대로 돌아오는 121.3k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주시는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영주호 오토 캠핑장이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캠퍼 160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주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가족 캠핑 요리 대회와 영주 365 시장 투어 이벤트를 포함한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호 오토 캠핑장은 캠핑장 130면, 카라반 15동, 캐빈하우스 5동의 시설과 매점과 체육시설, 놀이터, 야외 무대 등 부대 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무선마을과 물문화관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체류형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는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북부권 통합정수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정수장은 2011년부터 281억 원을 투입해 일일 생산 능력 2,100톤의 생산시설과 65.6km 관로를 연장하고 배수지 2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소백산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모래 여과 방식에서 막 여과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도 정수 처리 공법을 통해 질산성 질소와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59개 항목 중 45개 항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영주시는 북부권 통합정수장 운영을 통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대에 거주하는 5,992명의 주민들이 물 공급에 혜택을 입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2018 영주 사과 축제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 일원에서 열려 부석사의 아름다운 단풍과 오감 만족 영주 사과의 깊은 맛을 널리 알렸습니다. 흥겨운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 퍼지는 웃음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단풍 명소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부석사 일원에서 열린 영주 사과 축제장에서는 사과 하나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홍보관에는 사과 품평회 출품작들이 전시돼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영주 사과 시식 코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인기 장소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과 그림 그리기 대회 출품작들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영주 사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영주 사과입니다.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관광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경매에 참가해 좋은 사과 값싸게 구입하는가 하면 사과 높이 쌓기와 사과 깎기 대회에도 참가해 예 실력을 발휘해 봅니다. 직접 사과를 따보는 사과 따기 체험장에서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덕택에 맛과 향이 뛰어나며 이러한 품질이 우수한 사과를 영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영주가 지닌 다양한 생태,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산사인 부석사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2018 가을 여행 주간 특별 프로그램과 연계해 그리운 부석사 달빛 걷기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부석사 연등 투어와 범종 타종식, 무량수전에서 듣는 힐링 명상 미니 강좌도 참가자들에겐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너무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고 또 가을을 되게 깊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축제의 흥을 더할 풍성한 공연 행사에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국악인 송소희를 비롯해 파페라 공연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행사장의 열기를 선사했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주사과는 지형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성숙기에 큰 일교차로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사과의 맛과 부석사가 가진 아름다움, 그리고 축제의 흥겨움이 함께한 영주사과축제. 영주사과가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기대합니다. 영주시와 자매결연 10년을 맞은 부산 해운대구 홍순원 구청장과 대표단이 영주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재생 관련 우수 정책과 실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대표단은 근대 역사 문화거리와 도시재생 지역거리, 부석사와 영주사과 축제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양 도시는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공동 발전을 위한 소통과 교류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영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2018년에도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장을 이어갑니다. 이 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전국 어디서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위로금과 입원, 사망, 후유장애, 벌금, 변호사 선임비, 처리 지원금 등 지난 3년간 149명이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영주시 후생시장에 위치한 황금시대 방송국이 제3회 황금시대 방송국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후생시장 도시재생을 홍보하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며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동아리 체험존과 영주 역사 골든벨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청소년 가수 선발 대회 등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영주시 마라톤 연합회가 주최하고 영주시 체육회가 후원하는 영주시 마라톤 연합회 장배 마라톤 대회가 서천 둔치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출발해 한정교와 적서교를 왕복하는 5km 코스, 10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김수희와 함께하는 소리의 지금을 즐겨라 공연이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렸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DJ클럽에서 연출되는 흥과 세대를 대표하는 노래와 춤, 음악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국민가수 김수희의 주옥같은 애창곡들로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연출해 버라이어티한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삶의 여유와 즐기기에 인색한 시대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영주지부가 영주연극의 산 증인인 연극인 김창남 씨의 연극인생 45주년을 기념하며 복사꽃이면 송화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극은 지역 문화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이웃과 가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을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하수 처리장을 스토리텔링한 동화 떼굴떼굴 물꼬마 이야기가 어린이 환경 인형극으로 선보입니다.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후생시장 내 빨강 인형극장에서 무료 공연을 합니다. 공연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토요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환경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청보리 연극단의 공연 내일을 향해 쏴라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 148 아트스퀘어 무대에 오릅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과 마음은 청보리처럼 늘 변함없이 푸르다는 뜻으로 단원들이 직접 지은 청보리 연극단의 공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입동이 다가오는 걸 보면 이젠 본격적인 겨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년보다 더 추워질 거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추위에 대비한 월동 준비 꼼꼼히 챙기셔야겠죠. 가스보일러는 가스 배관과 접촉 부분에 비눗물을 묻혀 가스가 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용이 많아지는 온열기기도 주변에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장판도 외출 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난방기기 사용으로 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